준비는 다 끝났어요. 랭휴. 안녕하세요. 루하. 일단 새해 첫 영상인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영상으로 어떤 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얼마 전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감기도 이제 걸리기 쉬운 계절이고 하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뱅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뱅쇼 준비물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 뱅쇼를 쌍화탕처럼 먹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쌍화탕을 먹듯이 와인을 끓여가지고 먹는다고 하거든요. 뱅쇼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말인데요. 뱅은 와인을 뜻하고 쇼는 따뜻한을 뜻해서 뱅쇼는 따뜻한 와인. 일단은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후딱후딱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서 준비됐던 그 다음에 이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이 레몬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오렌지 말고 귤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들을 이용해서 넣으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꾸나키님, 저 와인 앞에 달려있는 거 볼까요? 아, 이 와인 앞에 달려있는 건 뭐냐면은 시나몬 스틱이나 팔각, 그 다음에 정향 이런 향신료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솔직히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뱅쇼를 딱 만들려고 이마트 장을 보러 갔는데 때마침 이렇게 딱 세트로 그 향신료 세트가 들어있어서 저희는 이걸 샀어요. 대박. 그런 건 정향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어차피 이게 향신료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뭐 넣고 안 넣고 해도 크게 상관없고 이 계피가루를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준비물 소개는 다 드렸으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농약을 분명 많이 쳤을 거기 때문에 더 빡빡빡빡 씻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식초로 일단 닦아. 아, 식초. 네, 일단 식초로 닦을게요. 뱅쇼 만들 때 껍질째로 쓰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감만 좀 담아 넣을게요. 아까 오렌지를 씻긴 했는데 그래도 몸미더움으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살살 굴려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셔도 되고요. 소독한다는 느낌으로 빼고. 자, 이렇게 과일들을 다 씻어서 이제 과일들을 잘라볼게요. 과일을 잘라볼까. 유나키님, 나이 든 사람이랑 젊은 사람 차이점 뭔지 알아요? 뭐예요? 뭐 찾을 때마다 붙여가지고 어디로 갔나. 여기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를 어디 한번 잘라볼까나. 오렌지는 양쪽 끝에 꼬다리는 잘려주세요. 한 1cm 정도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이 과즙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맛있겠는데. 어, 생겼네요. 완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지금 과일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아까 여기 딸려있던 향신료와 이 오렌지를 가지고 한번 뱅쇼를 만들어 볼게요. Let's go! 자, 이제 와인을 따야겠죠? 와인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와인을 다 깠고요. 이제 와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름다워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 남은 와인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섞여도 상관없거든요. 와인 아시는 분이 뭐라 하면 좀 솔직히 할 말 없는데 그냥 먹을게요. 제가 먹는 거니까. 한 2주 돼가지고. 네. 저희 버려야 되기 때문에 팔팔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먼저 할 게 없네요.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네 뱅쇼로 이행시 해볼까요? 아, 뱅쇼 이행시요? 네, 뱅쇼. 알겠어요. 자, 뱅! 뱅
뱅곰 어려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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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뜻이에요? 네. 쇼! 쇼! 이게 감기에 굉장히 좋대요. 또 여기 오렌지나 사과나 뭐 이런 귤이나 이런 것들, 뭐 레몬 이런 게 비타민 C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감기에 굉장히 좋대요. 감기 예방에. 자, 아주 그냥 팔팔 끌고 있죠? 자, 요때 준비된 것들을 다 투하해 주시면 돼요. 투하! 우와.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네,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여기 시나몬 스틱, 팔각, 그 다음에 정향 같이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계피가루 일단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게 계피가루가 조금 쓴 맛이 있기 때문에 조용해주세요. 이만큼만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끓여야 되는데요? 재료를 다 넣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약불로 한 25분 정도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끓이고 나서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또 한 25분 정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비타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오랫동안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25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한 2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아까 깜빡하고 안 낸 게 있어요. 설탕을 안 넣었어, 설탕을. 냉조가 또 달달해야 되잖아요? 설탕을 한 60g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전 대충 넣을게요. 꽤 많이 넣었네요. 한 요 정도. 혹시 모르니까 모자르면 또 넣어볼게요. 이게 조금만 넣고. 너무 달 수 있으니까. 불을 끄시고 또 한 20분간 방치를 해줘서 비타민들이 쫙 빠져나올 수 있게 기다려주십니다. 뜨거울 때 한번 먹어볼게요. 오, 셔요! 설탕 넣어놓겠어요. 긴급히 설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니요, 아니요. 20분 뒤에 올게요! 자,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아주 껄쭉하게 냉조 완성됐죠? 여기 이제 과일을 건져주시면 되는데요. 플라스틱 체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아마 철로 된 체험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스탠. 네, 스탠. 스탠. 스뎅스뎅 스뎅 일본말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테인이 없는 스테인리스.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그 열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쓸 데가 얼마 없네요. 두 잔? 뭐 오늘 다 먹겠는데요? 자시고 할 것도 없네. 네. 이게 아까 한 병 하고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유리병에 한번 담아볼게요. 아,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응. 이거 뭐 보관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다 마시겠네. 오늘 다 마시겠네요, 그냥. 야, 굉장히 민망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바로 따라 듣겠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나온다. 진짜. 자, 요렇게 해서. 뱅쇼가 완성됐습니다. 뱅쇼. 만들만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거를 한 만원대 중반 거를 중반대 와인을 산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날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싼 거를 했었어도 됐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는 진짜 와인은 그냥 엄청 싼 거, 한 5,000원짜리, 뭐 7,000원짜리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많이 드시고 싶다면은 뭐 두 병 혹은 뭐 세 병 정도 사셔서 만드셔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먹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게 좀 많이 나오면은 보관하고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보여드리겠네요.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드실 때 꺼내셔서 전자레인지에 담으셔서 그냥 1분 정도만 데피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드셔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한번 마셔서 봐야죠.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신 거 좀 없어졌어요? 신 게 있는데, 오, 괜찮아요. 깨끗하고. 뭐야? 뭐죠? 정향 같은데요? 네. 근데 굉장히 맛은 좋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뱅쇼 만들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춥고 이제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감기도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뱅쇼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뱅쇼 만들어 먹어보세요. 뱅쥬.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루바! 안녕!